우주는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이게 시간이 있는데 우주 밖에 저 하늘에는 그런 낮과 밤이 없는 시간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지금 주님은 그 영원한 곳에 가 계신 거예요. 거기서 잠깐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려고. 왜? 세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출생하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가 부활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오셔서 영원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육신이 이제 죽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아 영혼을 살려놓으면은 예수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낙원에 가서, 낙원을 해서 부활해서 저 하늘에 들어간다. 영원한 곳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야. 너 이걸 믿느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걸 믿느냐? 이걸 믿으면 사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불행하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종교가 말한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도 당시에 큰 그릇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 양을 기르는데 이리가 오면 이리와 싸우고 사자가 새끼를 물고 달아나면 사자 굴까지 쫓아 들어가서 사자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새끼를 내가 뺏어왔나이다. 양 새끼를 뺏어왔나이다. 목숨 걸고 이세아들 다윗을 보니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 나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찬송가에도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것이냐? 무엇을 주겠느냐? 내가 그릇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릇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피를 나눠주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오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가도록, 회개하고 가도록 우리 가정에 주님의 피를 마시게 하는 피의 잔이 예수의 보혈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금그릇이 되어야 주님이 사용할 수 있죠. 당신의 주님이 사용하는 그릇들에서 어떤 자는 복을 주고 어떤 자는 핍박을 받게 하고 어떤 자는 고난을 받게 하고 어떤 자는 이 땅에서는 일생 동안 괴로움을 받아서 그러나 하늘에서 그 상을 받도록 마련하고 이렇게 다 각각 있다 이 좋은 그릇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어요.